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어제 주일 말씀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신비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문자 그대로 잠잠히 어디를 바라봐요? 내가 임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아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 예, 이거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 낙심이 취미인 우리가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낙심하고 있는 거야. 예,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천지에 편만한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중심을 바로 설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초점을 잡고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두 가지를 바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에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요?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고 11절 12절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죠. 전능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 우리에게서 죄를 떼어내는 일도 우리 앞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일도 위기를 헤쳐나가고 전쟁터와 같은 것을 말을 타고 달려 뚫고 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길과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외워두면 좋아요, 여러분. 예,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주의 인자함은 하나님께 속하였어.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외우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터인데 그러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과 인자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환경도 따라 변하는 거죠. 예. 왜 내 마음밭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느냐? 그게 내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의 자리에다가 내 삶의 자리를 펴고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줘도 고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자리가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그분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죠. 지난번에 태풍과 홍수 때 예, 이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산이 무너지고 토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재난사고가 있었죠. 한국에서 예, 저희 교우들에게도 한국집에 그런 재난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전에는 그 우면산 쪽에 수년 전이죠. 역시 이렇게 토사가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재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지역에 또 자연 속에 전원주택을 짓고 좋은 환경을 누리려고 사실 그곳에 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개발이 다 완전히 안 된 거죠. 예, 우리 지중해변을 이렇게 여행할 때 보면요, 예, 지중해변에 그 깎아지른 산 쪽에 남프랑스 쪽도 그렇고 뭐 이태리 쪽도 그렇고 보통 경치 좋은 곳에 그곳에다가 높은 곳에다 집을 지어놔요. 아주 아찔아찔해 죽겠어요. 어들 저러는가 싶은데 거기는 이제 검증이 된 거야. 그래서 아주 집안이 단단하고 그리고 이 바위 지형이 아주 굉장히 단단한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러고 수백 년을 괜히 살 리는 없을 거거든요.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스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보니까 그 깎아지른 벼랑 끝에다 수도원을 지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광주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도르래를 만들어가지고 수백 미터를 올라가는데 아주 정말 아찔해 죽겠어요. 아찔아찔한데 예, 그게 수백 년이 지나도 견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튼튼하고 그 암석과 바위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바람이 일고 어려움이 생겨도 예,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게 반석이지요, 여러분. 예. 그렇다면 절벽에 세워진 집이라고 해도 안전한 거죠. 예, 거기 보면 예, 이 절벽 끝에다가 길을 내놓잖아요. 달리 방법이 없죠. 예, 그리고 그 옆에 그 바위 절벽에다가는 전부 다 철로 그물을 이렇게 씌워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안전조치를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반석은 안전조치하는 거예요. 인생에 예, 토사가 흘러내리고 태풍이 작약하고 어려움이 오고 큰 바람이 불어도 우리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만세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부터 만년 동안 하나님께서 검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야만 거기에서 답이 있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예. 구원이세요. 예. 그리로 피하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한국에서는 재난을 당하면 어디로 가요? 예. 체육관이나 강당으로 가더라고요. 학교 강당으로. 그죠? 예. 거기에 사람들을 둘 수 있어서 그래서 구호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한국만 그러지 않는데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마을에 그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구호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밤을 새우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죠. 지붕이 있는 집, 예, 그곳이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지붕이,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체육관은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일시적으로 대피할 곳 뿐이겠지만 하나님은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움직이는 요새.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요새가 되시고 수만 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반석이 되시니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의 그 꾀와 그 모략과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대적들이 어떻게 흔들려 했는지, 마귀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가로막으려 했는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짐작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은 아니죠. 이 마귀의 악한 괴계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막으려고 했겠죠. 예수님을 평범하게 살다가 가게 하시려고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막으려는 이들에게 그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도 쉿 얘기하지 마라. 그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는 본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밀로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형벌을 받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귀도 그거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동의했을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을 받는구나. 자기가 죄도 없는데,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 것처럼 형벌을 받는구나. 어쩌라고. 자기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형벌이나 받는 하나님,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런데 마귀가 몰랐던 게 있죠. 예,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을 당하고 그가 채찍을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몰랐죠. 예, 제가 어릴 때 제가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하나님 이 아픔 저에게 돌려주세요. 이 아이의 죄를 저에게 돌려주세요. 제가 속으로 무슨 죄가 있어서 죄가 뭐 물건이야 왔다 갔다 하게. 예,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잘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체험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교리적으로 이 대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러면 우리 아들의 이 열나고 아픈 것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낫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됐고 응답이 됐고 그리고 피난처가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엄마가 갖고 가는 거야? 그럼 나는 멀쩡해져?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기도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배운 거예요. 마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치사한 형벌을 받고 아 좋아. 자기가 형벌을 받으면 자기가 창피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겠지 뭐. 거기서 뭐가 있겠어. 그래서 마귀도 모르던 계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을 받을 때마다
그가 상한 것은 다른 이가 상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 한 생명을 치유하는 상함이었다고요. 우리가 남을 잊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고 우리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치유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그리고 방해하려는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인 이 죄와 사단의 세력이 설 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제일 슬퍼하는 것은 이 죄와 사단의 세력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길을 가게 되면 제일 싫어하고 슬퍼하는 게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무슨 흠이든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하, 우리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태클이 들어온다 생각하는 거 그거 틀렸어요, 여러분. 더에는 은혜만이 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하면 태클이 안 들어오겠지. 아니죠. 태클은 망할 때까지 들어오죠. 우리가 잘못할수록 태클은 더 들어오죠. 그래서 뿌리를 뽑고 망하게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새 신자가 한 명도 안 온다.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예.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중질환은 안 일어나죠. 그건 미디안 군대에나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미디안 10만 군대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방해하는 세력, 우리가 조크로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면 비구원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송사하고 고발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에이, 괜찮아.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얘기가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러 바라봅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의 구원과 나의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몰아가는 결박해서 무죄갱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브한 거예요. 그냥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교통신호 잘 지켰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건데 내가 그냥 정직한 생각하고 있었으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하는 건데 뭐라 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을 꼴보기 싫어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싫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 대적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고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은 전부 다 원수나 대적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인자와 겸손으로 우리가 성품을 삼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적이 혈과 육이 대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휴머니즘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마치 이데올로기처럼 동의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휴머니즘하고 달라요. 휴머니즘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없어도 휴머니즘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진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어도 돼. 꼭 저 사람에게 쌀 주면 되지 예수 믿으라고까지 할 게 뭐 있어요? 왜 부담 줘? 그냥 쌀만 주면 되지.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쌀 주는 게 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죠? 그렇게 물론 가난을 벗어난다는 것이
양식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가난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중심을 갖지 못하면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경제 기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중심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이 원수 마귀와 우리의 대적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왜 간담이 녹았습니까? 그들이 정이 많고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표를 붙이고 그 명함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배후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쟤들이 지금은 설득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눈빛이 빛날 거라고. 걔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까지 진군할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약간 죄에 말려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은 다시 정금 같아지고 순결해질 거예요. 고통을 받을수록 그들은 연단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금속을 정련하는 바로 그런 가마솥 같은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면 강해집니다. 예. 죄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순결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다른 것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코로나 시험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뭐 간장으로 뭐 아니면 무슨 뭐 소금으로 그런 거 소용없어요. 검증된 게 필요하죠. 검증된 게. 검증된 거, 분명한 거 기준이 좁혀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준으로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서야 우리의 인생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짜는 모두 다 가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과 사치와 허영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입김과 같은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레바논의 백향목도 여러분 뽑혀 날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영성은 힘이죠. 무력하게 아이고 하나님 참아야죠 고맙습니다. 이 영성 아니죠. 내면의 힘이죠, 여러분. 내면의 대세입니다. 대세를 차지하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고 이번에 제자훈련 세미나에 목사님들 오셨는데 제자훈련 했는데도 왜 하다 말았냐. 어떤 목사님은 하도 사람이 바뀌고 떠나고 뭐 유학생들 떠나고 다 떠나고 바뀌니까 항상 일기만 했대, 일기만. 가슴이 아팠어요. 일기하다 그만두고 일기. 여러분 일기는 쓰는 거지 그만두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이번에 누구든지 다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반 출신 영상을 다 보여준 게 뭐겠어요? 깨결만 보여줬거든요. 깨달음과 결단. 결단이 중요하다. 결단이. 그죠? 예, 마지막에 내 안에서 붙잡는 게 중요하다. 예, 그게 이제 또 잘못 오해하면 나의 그냥 의지적인 결단일 뿐이다. 아니죠. 내 자아가 죄와 결합해서 결단하는 걸 우리 그 결단이라고 보지 않죠. 우리가 성령과 연합해서 내 자아는 비켜나고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이 주시는 처기값 그 거룩한 소원에 내가 그냥 엔터만 하는 거죠. 그게 결단이죠. 그죠?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래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거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 어? 하나님이 툭 치고 들어오네? 그럼 오케이 손 들어드릴게요 하고 그냥 툭 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거기에 동의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만 일하실 수 있으니까 내 동의 없이 일하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하 요체가 거기에 있었구나 비밀이 네? 깨달음과 결단에 있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휴 은혜 받는 것만도 어딘데 마음을 연 것만도 어딘데 불쌍하잖아요. 거기다 또 뭐 힘들고 할 일도 많고 또 마음도 어렵고 질병도 있고 그런 분들이 뭐 또 결단을까지야 뭐 아이 그거는 목회자가 하지. 네. 여러분은 그냥 은혜만 받고 가세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결단이 없어 어떻게 받아요? 네? 죄와의 분리가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결단은 내가 하나님이 소원 주시니까 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 일이 나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그 다음에 와서 인부들이 와서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왜 일이 시작되지 않지? 사람 오고 가고 견적도 다 받았는데 사인을 안 했거든요. 사인을.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일기에 끝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해야 됩니다라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세요. 예. 저도 동의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이제는 행복한 가벼운 실행이 된다. 그런 거죠. 행복하고 가벼운 실행, 기쁨이 있는 실행. 그러므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벌써 높은 산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 산을 가긴 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야. 그런 사람들 저 산 밑에 모여 있어요. 산 밑에. 산 밑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도 그냥 두고 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두고 가. 두고 가. 어차피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놔두고 가 그냥. 알곡만 추수할 거야. 그러니까 가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달려서 등대가 될 때 빛을 비추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뿌리를 두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축귀를 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 우리에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초점을 분명하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무불도 이길 수 있고 죄의 시험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죄가 시험할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꼬리를 감추고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의 반석을 삼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